남자가 나타났어. 남동생? 어, 처남인가 보다. 어, 처남. 할 말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요? 우리 미호 어딨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있는지 알면 또 때리시게? 아니야, 나 때린 적 없어. 처남, 내가 때릴 사람을 보여. 그러니까. 눈깔 돈 인간이 뭘 못해. 나 붙잡고 이래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알았어? 아, 처남. 어머, 어머, 왜 그래? 아. 나 애써 참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감히 우리 누나를 때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진짜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이야. 여기서 놔라 그냥. 그래,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해. 여기서 놓으세요. 속이 터져 환장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고소장을 보내곤 연락 두절이지 친정 식구들은 절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700만 원이나 나온 카드 명세서. 어? 돈 썼어? 너무 놀라 사용 내용을 조회했더니. 뭘 했을까? 사라진 2주 동안 아내가 가족카드로 쇼핑한 내역들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아니, 카드를 정지를 안 해서 가출했는데. 아, 우리가 어떻게 편을 못 들어드리겠네요. 아유, 진짜 이런 홍구나 맞네. 아, 진짜. 애기는 그냥 내 핑계 쳐놓고. 이제 끝이지, 진짜. 아유, 진짜. 와, 아주 미쳤구나, 구미호. 내 통장을 아주 거덜내려고. 부산? 호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속을 끓이는 동안 제 통장과 카드를 들고 5성급 호텔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던 아내. 정말 이젠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화난다. 팀장 어디 가? 부산.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뭐? 아, 왜 이제 와? 도윤이가 왜? 도윤이가 왜 백혈구 검사를 해? 아니, 글쎄, 장염기가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윤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야.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이걸 어쩌니? 급히 큰 병원으로 옮기던 중 전 뒷목을 한 번 더 잡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핑계로 휴양을 즐기는 동안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아이고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날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질라서 내 돈으로 8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묵어? 정신적 피해보상 미리 땡겨받은 거야. 끝까지 당당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했다고 치자. 너 내 돈 써짓길 시간에 애 출생신고는 했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 그 전에 나한테 싹싹 빌어. 뭐?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그만해, 그만. 내가 왜? 싫어? 그럼 나도 출생신고 내 기분 내킬 때 할 거야. 자기 자식을. 자식을 담보로 협박을 해. 아빠가 엄마. 아빠가 할 수는 없어. 안 돼요, 진짜? 남편이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관계법을 보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음흠. 지금 사실혼이라서 혼인신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혼외자의 이제 부잖아요.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엄마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를 전혀 몰라야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 이름도 아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죠. 아빠가 출생신고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신고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엄마가 혼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친생추정 때문에 혼인한 사람의 남편의 이제 자녀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혼외자의 남편이 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이런 경우에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부도할 수 있다라는 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당한 사유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진짜 내 아들을. 아니, 치다만 맞아?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이 정도면. 에이. 사이코다. 와, 진짜 철없다. 저기 아들을 볼모로 잡고 저게 뭐한 짓이야.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그러는 너는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나 왜 때렸는데? 그냥 그거는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사고야, 사고. 기시네, 너 나한테 치고 싶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과까지 갔다 온 거 알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오빠 찌르는 건데 왜? 잘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처음부터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근데 네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며, 우리 식구들 다 챙기겠다며,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나는 네가 하는 말만 믿은 건데 그게 잘못이야? 네가 내 빼기고 내 전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는구나. 아이고야. 나 우리 엄마처럼 이혼녀로 살기 싫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싫다고! 미호야. 각 썼어. 나한테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혼하자는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내겠다고 해. 그럼 출생신고 바로 할게. 나 더 이상 나쁜 엄마 만들지 마.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거 안 하면 안 할 거니? 아니 왜 애를 담보로 협박을 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여기 뭐 결혼 생활하는 비즈니스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남편한테 기회일 수가 있어. 세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이거는 진짜로. 엎을 수, 판을 엎을 수 있는. 네. 나 정말이지. 다신 이 여자한테 말리지 않겠다. 맹세, 또 맹세를 했는데. 전 결국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다시는 이혼의 잇자도 꺼내지 않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아예 인생을 두고 싸우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과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썼어. 각서가 진짜 군함이다, 군함이. 이제 못 도와줘. 그래, 우리 이제 나 화낼 힘도 없어. 다행히 아이는 검사 결과 큰 병이 아니었고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 여보 아, 한 번만 응? 한 번만 도와줘. 부모 자식 간에도 서지 말라는 게 보증이야. 알아, 아는데 동윤이 정말 잘할 자신 있대. 그리고 내가 인수할 가게도 가봤는데 손님이 진짜 많더라고. 보증까지? 그래? 이제 뭐 보증을 쓰셔도 나는 뭐 됐어. 각서는 알아서 혼자 알지? 다 쓰셔놓고. 우리 일처럼 매번 가서 어떡하니 편들어줬는데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아니 정말 불쌍 화가 나. 어떻게 진짜. 남편 이제 남편한테 짜증이다. 짜증이 나. 아, 나 각서 쓰신 데서 나 삐졌어. 동윤이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야. 자기가 한 번만 도와주면 걔 정말 착실하게 빚 잘 갚을 애야. 응? 아 여보, 우리 부부잖아. 응? 부부끼리는 어려울 때 돕는 거 아니야? 저 말이 저렇게 소름 끼치는 건 처음이네. 전화하고 통화해볼게.
아, 진짜? 아, 알았어. 아, 그럼 내가 동윤이한테 자기가 보증 선다고 얘기할게. 헐. 사랑해 여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좋겠다. 저쪽에는 효녀고 또 너무 좋은 누나고 막 너무 징그러. 온 가족이 다. 보증 서준대. 그래.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야. 아, 들어버렸어. 그럼 뭘 하든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 아. 이 고뮤한테서 절대 못 벗어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한 약속이 미친 짓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치.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제발 도와주세요.